오늘은 향긋한 깻잎 멸치찜을 해보겠습니다. 깻잎 100장을 준비하였어요. 깻잎 끝부분을 살짝 잘라주어요. 분량의 야채를 썰어줍니다. 여기에 양념 재료를 넣어줄 거예요. 잘 섞어주면 양념 완성입니다. 멸치를 마른 팬에서 수분을 살짝 날려줍니다. 두꺼운 팬에 깻잎 서너 장씩 나란히 펼쳐줍니다. 멸치를 중간중간 올려놓고 양념을 얹어줍니다. 이 과정을 반복해줘요. 마지막으로 물 3큰술을 넣어 타지 않게 해줍니다. 중약불에서 뚜껑을 닫고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2-3분 정도 기다렸다가 국물을 중간중간 끼얹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양념이 골고루 배어서 맛이 있답니다. 이제 불을 끄고 다시 뚜껑을 덮은 후 2-3분 뜸을 들여주면 완성입니다. 깻잎은 너무 오래 졸이면 질겨지니 주의해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세요.